너를 살인미수범으로 신고해놓은 상태라 전화라면 형사들이 바로 오지. 인형주 죽자 살아나니까 많이 쪼잔해졌네. 형사님, 교영식이 나타났습니다. 경찰이 오기 전에 넌 내 손에 죽어. 인형주, 너도 나 쓰레기 취급했지? 팀워크로 부계잖아. 나 너보다 돈 더 많아. 근데 왜 알아서 안 끼어? 얼마나 통화를 끝낼 거야? 잠깐이지만 이 세상 사랑했어. 윤예은이 이혼 안 해준다고 끈질기게 버티지만 않았어도 가짜 미신까지 남겼어. 너 뭐야? 나 누가? 이진섭, 당신 여기 찾아오는 거 이제 너무 끔찍해. 우리 7년이나 같이는 나는 너의 첫 남편인데 밥 한 그릇도 맞죠? 이진섭, 이 또라이가 또 왔네? 당신! 우리 다 잊고 친하게 지내요. 진짜 이 인간이 진짜. 어머, 가세. 나 파. 태원까지 와서 형주 널 죽이려고 하다니. 개인경으로 붙이는 게 좋겠어. 조화영이 다녀갔다고요? 좀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. 일삼 씨를 우리 집안에 아들로 호적을 올리고 싶은데. 네? 사위가 아니고 아들?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전 병숙이랑 큰 사장님, 작은 사장님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. 사위님 미쳤어요? 절대 안 돼요. 우리 진섭이가 또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예은이를 찾아갔다고요? 보고 싶은 내 새끼도. 기절시켜서 끌고 가는 게 빨라. 아유. 나와요. 어? 나와요, 사부님. 하나, 둘, 가요. 윤예은 씨 왔으니 나 그만 갈게. 오늘 고마웠어. 손이 왜 이래요? 좀 다쳤어요. 그럼. 조영숙이 왔었어요. 네? 유라도 나 때문에 다친 거고. 아, 조비사 진짜 사람 아니에요. 미안해요. 형주 씨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. 미안해하지 마요. 예은 씨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, 뭐. 끝낼 수 있었는데. 경찰이 쫓기면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녀? 누구세요? 나야, 은진아. 와주세요. 원장님. 돈 좀 줘. 조영숙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돈 받으면 그때 같이 떠나자. 갔어.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아. 이제 제발 돈 가지고 떠나자. 그럴 순 없어. 그럼 내 몫을 줘. 돈 어디다 숨겼어? 그건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어. 어? 내가 왜 이 인간 옆에 자고 있는 거야? 무슨 수를 그렇게 퍼먹고 다녀? 예은이를 찾아가서 개난리 치는 걸 병숙이가 기절시켜서 꿨다고? 뭐? 그걸 알아듣네. 갈 데도 없으면서 어딜 도망가? 도둑이야! 도둑? 도둑아 있어! 아, 오빠가 도망치려고 해서. 회사 다녀올게. 회사 잘렸다면서 무슨 회사를 가? 맞아.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아들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판에 아주 호적을 파든지. 아, 아버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깟 호적에 연연해요. 너 이 자식아, 너! 화영이한테 걸려서 거짓골 되니까 제가 한심하죠? 제가 부끄럽죠? 나도요! 평생 무능한 아버지가 부끄럽거든요! 네 아버지 부모가 억지로 시킨 결혼이었어도 니들 낳고 정 붙이고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분이야. 네 아버지 무시하는 형님 때문에 살기 싫어서 약까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분이야. 그럼 네 아버지 발견해서 살렸고. 그만해.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부모 아니니? 나는요 아버지처럼 자식한테 무시받는 부모 되기 싫어서 성공하고 싶었고. 반드시 화영이 찾아내서 제기할 거예요. 돈 없고 능력 없으면 부모 아니냐고요? 네! 나한테 부모 아니에요. 가긴 어디 가! 술상 차려라. 진섭이 저놈이랑 결판을 낼 테니까. 어머, 해군만이나. 아유. 아, 죄송해요, 어머니. 형주 너 이루고 싶어서 태원 안 하고 싶겠다. 그치. 아, 엄마도 참. 어디 술을 세시네요?
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업인 족발집 이어받아. 회사 찾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. 어? 내가 이겼다? 누구신데요? 엄마야. 엄마라고요? 네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고 싶어. 엄마가 다시 전화할게. 엄마? 인터넷으로 기타 치는 거 독학 시작했거든요. 저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겼어요? 네? 아, 나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닌데. 예약하셨어요? 난 최원장과 예약 안 하고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야. 누구신데요? 진이 엄마. 네? 병원에 누가 와 있다고?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?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야 내 등장이 인상적이지. 가, 나가자.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? 안녕하세요. 나 진이 엄마예요. 지금은 제가 진이 엄마인데 반가워요.